취하라는 시가 있어요. 네, 보들레르의 악의 꽃으로 유명한 시인데 이 시인은 취하라. 엄마가 아버지랑 재혼을 하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갔어요. 그리고 장교하고 결혼했는데 이 의붓아버지가 이 자식을 잘 가르치고 싶은 생각에 굉장히 엄하게 했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드려야 되는 기숙사에 보냈는데 이 아이는 성향이 좀 굉장히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는데 틀에 갇혀 있으니까 항상 문제아로 되게 되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였습니다. 우리 학교로 치면은 아이들 쪽지를 나눠주기 참 많이 하죠. 그걸 하는 중에 조금 성적인 유머가 있는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데 안 가지고 나갔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됐으면 아마 한 대 얻어맞고 얻어 터지고 가지고 왔어야 됐겠죠. 근데 가지고 오지 않으면 제적을 시키겠다 했는데 친구의 우정을 지키겠다고 가지고 다니지 않고 퇴학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부터 이제 4대 악에 빠지게 되죠. 술, 여자, 도박, 마약. 이러면서 모든 겪을 만큼의 모든 것들 다 겪은 다음에 나온 시가 이제 이 취하라. 내가 시간의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시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지만 시간에 막 쩔쩔 매어서 끌려서 허둥지둥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아름다운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하시는 모든 일 잘 순조롭게 이루시길 바라고요. 취하라 보들레르. 취하라. 늘 취해 있어야 한다. 그것만이 문제이다. 당신의 어깨를 짓눌러 땅바닥에 짓누기는 시간의 끔찍한 짐을 느끼지 않으려거든. 끊임없이 취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무엇으로 취할 것인가? 술에든 시에든 미덕에든 당신이 가진 어떤 것으로든 좋다. 다만 끊임없이 취해 있어야 한다. 그러다가 궁전의 계단에서나 도랑가 풀밭에서나 자신만의 음침한 고독 속에서 당신의 취기가 반쯤 혹은 싹 가셨거든 물어보라. 바람에게, 물결에게, 별에게, 새에게, 시계에게, 지나가는 모든 것에게, 굴러가는 모든 것에게, 말하는 모든 것에게, 노래하는 모든 것에게 물어보라. 그러면 바람은, 물결은, 별은, 새는 시계는 대답하리라. 취할 시간이라고. 취하라. 시간에 고통받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거든 끊임없이 취해 있어야 한다. 술에든 시에든 미덕에든 당신의 취향대로.